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 사람들은 비가 오고 나서 맑은 하늘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지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함께 이야기하지요. 우리 이곳에서 흩어지지 말자. 맞아 맞아. 똘똘 뭉쳐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야. 어떻게? 쑥덕쑥덕쑥덕.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원래 돌과 흙으로 지은 낮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날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구웠지요. 흙 대신 단단한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탑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탑을 높이 만들자. 이왕 만드는 거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지금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끝을 모르고 높이 높이 탑을 쌓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옛날엔 좋은 도구나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높은 탑을 쌓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신이 나간 듯이 계속해서 탑을 쌓았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원래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키거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궁금하셨고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대로 놔두면 한두 명이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는 이 일을 멈춰야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울랄라, 붕중중, 나가도키, 고래카나, 수앙, 무앙, 미앙.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죠. 결국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높이 쌓았던 바벨탑도 그들의 이름도 결국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탑을 쌓거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랍니다.